안녕하세요. ASMR. 하이, 민나. 久しぶりです.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 말 들려요? 제 말 들려요? 제 말 들려요? How are you? I'm good. I'm good today. Today is really working hard. Good morning. I just woke up. Good morning. 네. 네. Did you eat? No. 여러분 모두 오랜만입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랜만이라 인사드리려고 켜봤어요. 진짜 잠깐 하려고. 진짜 잠깐. 왜냐면은 뭐 항상 무슨 일이 있어야 키는 건 아니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그쵸? 잘 지냈어요? 안녕. 다들 뭐 했어요? 세이 하이 투 인도네시아. 하이 인도네시아. 브라질! 하이 브라질! 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오늘 토스트만 두 개 먹었어요. 아, 너무 배고파. 근데 밥 먹을 힘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브이앱 하고 씻고 바로 자려고요, 오늘은. 오늘 잠을 못 잤거든요. 오늘 잠 너무... 네. H.I. 코코코 레디컬. 태용, what's today playlist? I got playlist a lot. You know what I'm saying? 근데 안 들려줄 거예요. 나만 들을 거예요. 와, 정말 오랜만이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니 왜 썼냐고요? 머리가 이래서요. 그리고 이 비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니거든요. 이 비닐을 색깔별로 샀어요. 그냥 너무 편해서, 저랑 잘 맞아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름 때도 비닐을 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니 내 머리 사이즈에 맞는 비니가 많이 없어서 딱 맞길래 많이 샀어요.
저도 아이따까따 데스. 보고 싶습니다. Change your hair color. Nope. 아이 해브 노 아이디어 옛.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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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 not you sleep? I don't know. I just listen to my playlist whole day, whole time. Yeah. 어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다가 문득 갑자기 영화 OST에 꽂혀서 그걸 다 들어보고 영화까지 볼까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시간이 갔어요. 저희 오늘 플레이리스트요? 없는데? 요즘은 연습실에서 이 노래를 연습을 했었는데요. 근데 뭐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응? 이 노래 힘이 안 나. 이 노래 요즘 많이 들었어요.
sake of me, all that you want. And if there's the thing that you need, I'll give you the breath that I breathe. If ever you yearn for the love in me, baby. 성찬이랑 식물은 어떠냐고요? 식물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서 이제 또 곧 보러 가요.다들 잘 지내고 있죠? 저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진짜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왜 잠을 못 잤냐면은 요즘 이제 막 너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가지고 요즘 막 뭔가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막 이런 노래를 해보고 싶다, 이런 노래 컨셉도 해보고 싶다,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어떤 와 이거는 이거에 어울린다,
이거는 이거에 어울린다 이런 무드에 곡을 써보려고 또 준비하고 있었죠. 새벽에 막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야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니? 이러면서 꼬셨죠. 태용아 난 너가 트로트를 불러도 좋아. 사랑해 사랑해 배터리가 다 됐어요. 사랑해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나는 아빠를 좋아 나는 나를 좋아 다시는 나의 배터리 짜라란 짠짠짠 타. 나는 다 잘해요. 다 하고 싶다. 옛날에 태일이 형하고 형이랑 나랑 트로트를 해야 돼 라고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형 우리 팀은 을지로야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5가 할게 형이 7가 해 이러면서 을지로 5가 7가입니다 이러면서 다녔었거든요. 형이랑 나랑 나중에 트로트 한번 하자 이러면서 했었었는데 갑자기 또 트로트의 붐이 와가지고 형이랑 나랑 그때 트로트를 팠어야 됐는데 을지로 7가가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냥 막 뱉어가지고 그때도 아 3가 5가였다 3가 5가 통르트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 What did you do today? Today I was so busy because that is secret. 무서운 영화 봤냐고요? 안 봤어요 아직.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그 알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데도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를 잘 보려면은 에너지를 비축을 해둬야 돼요. 근데 내가 에너지 비축이 요즘 너무 안 돼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못 봤어요. 그리고 별로 딱히 보고 싶지도 않아. 아니야 보고 싶은데 비 오는 날이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혼자서는 보기가 싫다라는 저의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브이앱 키려고 진짜 여러분들하고 브이앱 방송 하려고 진짜 배터리가 지금 진짜 거의 꺼져요. 이게 꺼지기 일보 직전인데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곧 또 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 뭘로 충전해야 되지? 나는 그게 없는데 보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하려면 내 침대까지 가야 돼요. 침대에서 할까요? 싫어요. 고구마 말랭이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고구마 말랭이 파는 데가 없어요 요즘. 통화 내 노래 추천 All I Am.
도영이가 사다 줬어요. 현재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기분이 그냥 좋지가 않은가 보네. 이러면 되죠. 아, 고구마 말랭이 맛있지만 이제 또 안 먹게 되다 보니까 안 먹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 잘 거냐고요? 저는 이거 이제 배터리 다 되면은 가서 씻고 자야죠. 바로 잘 거예요. 아, 이불 널고 자야 돼요. 이불. 이불을 착착 널고 자야 됩니다. 오냐 하세요. 요시 아닌가요? 요시. 오냐. 근데 오냐는 제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줘야죠. 저는 요즘 뭐 여러분들에게 딱히 뭐 뭔가를 보여드리고 또 뭔가를 올리고 그렇게 할 거는 없지만 요즘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재밌고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재미도 재밌고 물론 여러분들한테 계속 재밌는 컨텐츠랑 재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아무래도 좀 더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퀄리티랑 더 좋은 재미로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127 멤버들 전원이 뭐 그건 걱정 마세요. 모양 If there's that things that you need for 이 노래도 제 최애곡입니다.
이 노래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요즘 약간 제 마인드가 약간 요래요. 뭔가 계속 재밌는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안경 알 있냐고요? 네, 안경 도수도 있어요. 아, 도수는 없는데 제가 원시단시여가지고 이게 피로가 빨리 오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을 해야 하거나 혹은 집중을 해야 할 때 안경을 좀 자주 쓰곤 해요. 그래야 좀 집중이 좀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안경에는 다 이런 그게 있어요. 원시난시. 그러니까 웃기죠? 이게 많이 없대요. 한쪽은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 한쪽은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하니까. 부부, do you like horror movie? I think yes. 부부, please listen, baby, I'm yours. 근데 요즘 오늘 제가 이제 밖에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틀 전에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뒤에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내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뮤직비디오의 날씨보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방에만 있었던 분들은 한번 나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았죠. 왜냐면은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바람도 살살 불면서 서늘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태용 인형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죠? 똑같은 자리에. 요 브로 인사해. 내 친구야.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끼라이트 19호라고 합니다. 누땡 재밌네요. 랩 한번 해볼까요? 주디 브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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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Yeah. 주디 브루투 Bring me a bamboo Bring me the panda Yeah. 그래 우린 ballin' Hot air ballin' 타고 가자 별로 Get on fly 무도 dance 여만 하네 춤 Look on fly 우린 같이 가자 down 파도도 Let's go. 그럼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방송 보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잘 가, 고마워. 토끼 나이트 19호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또 뭐랄까 뭐 사실 자주 오진 못해요. 뭔가 V 라이브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왔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온 횟수보다 뭔가를 알려드리거나 혹은 정말 감사한 일이 또 생겼을 때 뭔가 또 키는 게 맞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죠. 제가 만든 노래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것도 굉장히 제가 만들었을 때도 즐겁게 만들었지만, 또 걱정 반, 진심 반이 즐거운 반이 담긴 노래들인데,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사실 지금까지 올라온 곡들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마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또 재밌지 않을까, 이번 연도까지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뭔가 사실 이런 그런 게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런 루틴의 곡들이 아닌, 뭔가 이 곡을 하라 그러고 그냥 연습하고 그냥 데모를 듣고 이제 녹음실 가서 녹음을 하는 그런 게 아닌, 뭔가 정말 수작업? 약간 장인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해요 사실. 뭔가 혼자서 해야 되니까, 혼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 그쵸. 이게 안 해본 걸 해야 혼자서 해야 된다라기보다 안 해본 걸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진짜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평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몰랐었던 그런 감사함이었던 거죠. 정말로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제 나이가 아직은 계속 도전을 해도 될 나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려고요. 아무튼 오늘은 사실 막 무슨 뭐 할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막 아 또 이거 나아요도 아닌데, 사실 좀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통요에 월요일 날에 노래를 음악을 업로드를 시키면은 월요일 날에 업로드를 시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월요일 날에 힘을 주고 싶어서 월요일 날에 냈던 건데, 혹은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못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차라리 더 행복하게, 원래 쉬는 날을 더 푹 쉴 수 있게 토요일과 일요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래야 월요일 날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업로드를 시킬까? 그러면 금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 12시에, 토요일 날 00시에. 근데 이거는 좀 저도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저한테 통요는 소중하거든요. 통요라서 금요일 날에 업로드를 시키는 건데, 뭐 사실 알죠? 결정 권한은, 모든 결정 권한은 아니지만 권한 그래도 의견은 내가 낼 수 있다는 거. 재밌는 방향으로 저는. 근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월요일날 못 들으시는 분들, 이게 음악 보는 재미도 있지만 하면서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이런 춤을 출 것 같고 이런 의상을 입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상상했던 그림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런 사진들이 아직까지는 그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머릿속의 일들을 직접 이렇게 눈앞으로 꺼내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더 재밌었으면 좋겠고 해석하는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금요일날에 토요일날에 업로드를 시키면 그 토일을 좀 더 이렇게 재밌어지게 보내신 후에 월요일을 더 담백하게 보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아무튼 저는 오늘 사실 할 얘기는 이거였고요. 여러분들이랑 너무 오랜만에 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쵸, 19일날? 19일날 맞죠? 디스패치와 오랜만에 만나서 찍었어요. 그냥 사실 그것도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랜만에 이제 디스패치 분들이 저희 많이 챙겨주셨으니까 오랜만에 디스패치 관계자분들에게 인사도 드릴 겸 저의 뭐 요즘 어떤 일을 하는지도 얘기도 드릴 겸 근황도 토크할 겸 그런 식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정말 맛있는 도넛만 제가 받아와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다음에 갈 땐 제가 맛있는 거 사가려고요. 도넛 너무 맛있더라고요. 도넛 한 번도 안 먹었었는데. 다음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다다음 노래도 아 어떡해.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아서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시간이 아까워. 24시간을 다 쓰고 싶어.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난 24시간을 다 줘도 다 못 쓸 거야. 오히려 주면 못 쓰고 안 주면 안 쓰고. 무슨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못 만난 게 너무 아쉽지만 화이팅. 제가 나중에 더 재밌는 일들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씻고 자러 가볼게요. 네, 오늘 사실 목소리가 왜 그러지?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